자, 사례로 풀어보는 부동산 인사이트, 화성시 토지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장군님, 이번에는 어디 지역이죠? 오늘은 이제 화성시 토지에 대해서 제가 1위부터 3위까지 최고가에 거래된 평당가가 최고가에 거래된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화성시 토지 사례고, 자, 1위부터 3위까지. 네, 1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가 보면은 장안면 독정리라는 곳이고, 이게 1등인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15평이고, 평당 8천만 원. 비도시 지역에 평당 8천만 원에서 5억 6천에 거래가 된 사례가 1등입니다. 저는 좀이 비싸죠. 장안면이잖아요, 현재. 그럼 좀 시골이거든요. 읍면 지역은 시골이고, 그렇죠. 흔히 말해서 이제 동지역이 이제 도시인데, 당연히 1등이 이제 동지역을 뜰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신규 개발지나든지, 그렇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읍보다도 더 낮은 면적이라서 면적입니다. 의외거든요. 근데 이게 도로 부지라고 하니까 또 흥미가 있네요. 뭔가 좀 사연이 있는 것 빨리 보고 같습니다. 싶습니다. 보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이제 편집도 풀고 보면 이제 그 동탄 쪽 향남. 화성 쪽에서 좀 아랫부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이제 장안면 옆에 여기 조암리라고 있습니다. 조암리 도시지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독정리라는 곳입니다. 한번 지도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자, 일단 위치 개념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동탄이 있고, 여기가 동탄 신도시가 있고, 그 다음 오산 도심, 그 다음 이제 화성시의 향남지구가 있고, 향남지구 아래쪽에 있는 공장 같은 게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대에 땅이 담았죠. 위치는, 이 땅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개발지랑도 좀 상당한 거리가 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된, 이런 공장 밀집 지역, 이런 곳이네요. 15평 계획관리지역이고,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이제 개발이 됐어요. 이 땅이 CU 편의점으로. 원래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완성된 곳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이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로 조금만 올라가면, 아까 여기로 조금만 올라가면, 요 땅인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다고 하죠. 그렇네요. 거의 버려진 땅이었네요. 아예 요 경사지 땅을 사가지고 석축을 쌓아서 CU 편의점을 지어놨다 맞죠? 그리고 잘좀 지어놨네요. 뒤에서 가서 보면 이제 요 뒤에는 아직까지는 개발을 안한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이제 요땅 자체는 안 나오네요. 그렇네요. 477-19가 맞나? 477-19가 맞네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요쪽으로 쓰이고 있는 요쪽 언저리로 이제 추측이 되거든요. 그렇네요. 원래는 이렇게 벗면이었다. 제 생각에 이게 왜 이게 비싸게 거래됐냐 이래 봤을 때요 노란색 도로 있죠. 이 노란색 도로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이래 달리는 도로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쑥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쑥쑥 지나가는데 여기서 보이네. 여기서 하려면 여기 보면 한 차선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네요. 이게 변속차로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속차로를 만들려면 일정 거리에 일정 길이의 변속차로가 필요해요. 차로가 필요한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 허가 부분에서 요 도로를 사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네, 이 옆에 땅을 보면 옆에 땅을 딱 찍어 보면 국유지인가요? 이건 이거 이 국유지 도로가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와 요땅 사이 있죠. 요 도로와 요땅 사이에 이어져 있는. 있는 끼어져 있는 요 땅이잖아요. 47-19. 이게 법인이니까 아마 법인에서 이걸 만들려고 한것 같고, 그런 허가 부분 때문에 이걸 좀 비싸게 사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개인 도로인데 맞죠?
분명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됐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허가 부분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니면은 이제 이런 땅들을 사면서, 이런 땅들을 사면서 이제 실거래 신고에 이제 이거를 요 땅이 좀 비싸게 신고가 됐을 거나, 아마 이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시에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이건 9월 달이잖아요. 22년 9월이고, 요거는 21년 10월이죠. 최근 1년간 이제 강장군이 준비하신 자료가 최근 1년 자료니까 아마도 요 땅을 사거나 요 땅을 사면서 실거래 신고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쨌든 이런 경사지를 전면 노출이 잘 되다 보니까 요런 경사지였던 땅을 이제 이렇게 시유 편의점을 넣는 상가 건물 부지, 그렇죠. 상가 건물로 사용했다라는 게좀 재미가 있네요. 신기하다, 맞죠? 네. 도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이제 자, 2위. 2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위는 이제 오산동 76-8번지입니다. 택지가 개발된 도심 같은데요. 76-8번지. 택지지구의 상업지다 맞죠? 여기가 이제 동탄 신도시 역 근처네요. 택지지구 바로 역 앞에 있는 상업지 물건입니다. 땅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총 대지 451평에 275억, 평당 6,097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례를 여러 개 살펴보고 있는데, 평택의 비싼 땅이 5천, 6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평택보다는 동탄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동탄에서 신규 택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 그리고 SRT 역세권이고, 그렇죠. 여기는 호재가 동탄에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6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이 정도면 매력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예, 평택의 과거 구도심에 우리 사례보다도 이쪽이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거래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오산동 쪽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거는 좀다 거르고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것만 이렇게 좀 가져간 네,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 동탄 신도시의 상업지구가 택지지구 안에 땅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보니까 좋은 거는 6,000대,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업무 용지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대, 5,000만 원대 이렇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거래가 된게 보였습니다. 네. 한참 이제 만들 때죠. 2016년. 택지 조성할 때네요. 완전 시골이었다가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11년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완전 요때만 해도 그렇죠. 아, 이때는 그냥 발표가 비도시 지역 같은 느낌. 이때부터 이제 점점 좋아지죠. 먼저 도로부터 16년. 만들고 주변 환경이 점점 바뀌기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니겠죠? 조금 좋아지는 이 시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주변에 그러니까 보이고. 16년이었는데 지금 22년이니까 그렇죠. 6년, 6년이 6, 7년. 7년이 흘렀잖아요. 6년 이렇게 흘렀는데 그래 보면 이제 이 토지 투자는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좀긴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내가 한 곳을 좀 집중적으로 파면 이제 우리는 몇몇 지역은 안 가도 그 동네 시세 싸다 안 싸다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지역의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한개 지역만 또잘 파도 되니 오히려 토지 투자가 이제 지역 공부를 하는 데는 처음 접근은 어렵지만 접근하고 난 뒤로는 더 쉬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금씩 분양하는 게 보이네요. 그렇죠. 분양하는 게 보이다가 똑딱똑딱 지으려고 지금은 펜스를 쳐놨습니다. 금방이에요, 도시화가 되는 게. 그렇죠. 그몇년 사이에 이렇게 큰 도시화가 되는 게 정말 대한민국 건축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동탄도 불과 몇년 전에 미분양 많았죠. 네.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음 이제 3번 사례로 3등. 3등을 보면 장지동 770-13번지. 이것은 대지 15평에 6억 700평당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요? 네. 이유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요. 770-13. 장지동 770-13. 자, 위치가 항상 우리는 위치부터 보는 게 위치부터 봐야 돼요. 습관이 돼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남동측 끝자락이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요 메인 도로가 있는데 이 녹록길 이 도로 따라서 요렇게 오면 끝 도로 끝자락에 여기 있는 농지 남았죠.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예.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이 이렇게 지어지고 조성되고 있고,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요 땅, 그냥 이거는 뭐 이유가 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끊겨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땅은 맹지잖아요. 네. 요렇게 도로를 내던지 현황상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여기 길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여기 길을 요만큼 땅을 사넣던지, 아니면은 요 땅을 사넣어야지만 연결시켜야 예, 이 땅이 살 건데 당연히 뭐 요거를 사는 것보다는 요거를 사는 게 네, 나으니 그렇죠. 이제 그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고수라면 뭐 요렇게 도로를 좀 내겠죠. 혹은 또 요런 식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이 부지를 또 뒷사람한테 요 부지를 또 뒷사람한테 또 그렇네요. 비싸게 거래할 수도 있겠죠. 네. 항상 이제 도로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 도로가 이제 땅의 생명이라 볼 수가 있는데 개발이 돼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니까. 그렇죠. 그래야 뭐 전원주택을 짓든 공장 창고를 짓든 뭘 지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전원주택지도 보면 보통 대규모 신도시 들어오면 가까운 곳에 네. 전원주택지가 저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사람은 같아요. 도심의 그 기반 시설을 이용하면서 자기는 조용한 데 살고 싶거든요. 네. 이게 약간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심지 인근에 전원주택지 거의 뭐 전국에서 좀 사례로 많이 쓸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그렇죠. 가격이 또 비싸면 비쌀수록 이런 거 하나 또 맞습니다. 세컨으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딱 보면 여기가 거의 21년도에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렇네요. 딱 전원주택 부지죠. 단지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때가 20년, 21년이 언제였냐면 동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을 때. 폭등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탄 아파트가 5억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 땅을 내가 3억 주고 사야 돼. 거기다가 건축비까지 들어간다 하면 동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여기를 땅을 3억 주고 사고 건축비까지 들여서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동탄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이것도 난 취향에 맞춰서 사도 되겠다. 이러다 맞아요. 보니까 전원주택 사이클은 아파트 시장의 사이클에 후행? 후행해서 따라가게 아, 돼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꺾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전원주택 부지도 조금은 이제 꺾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기가 덜하겠다, 지금. 네. 맞죠. 좋았을 때는 인기가 좋고. 어쨌든 이제 실거래가 3위로는 이제 화성시 장지동에 장지동. 있는 이제 동탄 신도시 동남측에 있는 땅 전원주택 부지의 진입로로 쓸 것으로 보이는 네. 땅이 3위를 기록했다. 네. 전체적으로 그래도 순위권 내에 있는 평당가들이 굉장히 좀 높은 걸좀볼수 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좀 다양하고 맞죠. 택지랑 도로랑 진입로로 쓸수 있는 알맞기. 그래서 오늘 부분을 조금 요약해 보면 1위는 이제 건축 허가 부분으로 예상되는 짜투리 땅의 도로부지, 네. 2위는 택지지구 안의 상업용지, 네. 3위는 이제 전원주택 단지로 붐이 불면서 네. 진입로로 써야 되는 땅.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진입로 부지라든지 또 상업용지로 쓰는 땅이 택지지구의 상업용지 이런 게좀 비싸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비싸게 거래될 가능성도 그렇죠. 높다. 이런 게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공부가 진짜 많이.